아, 이번에 볼 것은 섀도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박물을 먼저 올렸네요. 크뎀을 먼저 올렸어야 됐는데. 그리고 크리발 통하지. 그렇고요. 코어 광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두 줄을 먼저 하시고요. 당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, 나중에 세줄 코어가 나왔을 때 바로 강화해주면 똑같은 경험치를 받는다고 합니다. 패치돼가지고. 매달 10 정도 할 건데, 어떻게 템을 맞춰야 되면 좋겠냐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. 네. 모자라든지, 모두 잘 됐네요. 5회 64 초읍에 대기 24까지 해서 에디 두줄 이상. 좋습니다. 이런 것처럼, 상위처럼 이 정도 초읍 나쁘지 않죠? 에디 1.5절이면 나쁘지 않다. 일단은 뭐 시급한 거는 이제 무기 쪽, 보조부터 하고, 빈칸들 먼저 채워주고, 하던 식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망토 정도면 올릴만 하죠. 장갑은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하이도, 레어인 게좀 걸리긴 하죠. 다시 토도하는 거 늦진 않았지. 좀 손해보긴 하겠지만은. 선택이긴 하지만은, 저라면은, 에픽 에디 쪽 달아왔을 것 같고요. 숄더는 이제 작도 문제긴 해가지고, 웬만하면 사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거는 좀 추업에 문제가 있죠. 보장 귀걸이라서 좋은 것들 좀 있을 텐데. 아쿠아틱도 동일하고요. 얼굴 장식은 토드라는 아이템을 좀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. 바꿔 나가야 되는 순서가 중요한 부분이군요. 무기 보조요. 무기 보조를 먼저 맞추시고.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먼저 나온 거 싸고 좋은 걸로 값진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부위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그냥 무기 보조를 먼저 맞춘 다음에 나머지는 싸고 값진 아이템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거 모자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자기 좀 남아있지만 이거 천천히 하시고. 상의도 동일하죠. 상의도 나쁘지 않구나 보입니다. 네네. 모자 상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있는데 나머지는 밸런스가 잘안 맞네요. 캐시가 팔렸습니다. 네네. 4천만 원. 보급형 안드로이드 비싸지 않나요? 얼마 안 하네? 반드 자체가 얼마 안 하나?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네네. 하프가 2억짜리가 있어? 그렇게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네네. 무기 보조 맞추고,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. 네네, 고객님,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슬래셔도 직접 하려고 생각했었나 보네. 5회 63초, 배택도절. 링크 순서. 튕겼다.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OTP, 부탁합니다. UID 아니잖아. 미안합니다. 잘못 들어갔군요. 꺼주고. 다른 사람 아이디를 또 들어가려고 그랬구만. 나머진 그렇고요. 유니온하고. 유니온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. 아예 없네. 그죠?
이거는 유튜브의 유니온 8000 공략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지 유니온 숫자 8000 딱 치면 나올 겁니다. 네네. 없는 게 너무 많아요. 전체적으로 좀 키워주는 게 좋긴 해요. 그거 공략 참고하시면은 어느 순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요런 것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,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네네 고객님,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섀도우 복용 효율 좋다고 들었습니다. 네네, 예전 같은 경우는 공포 효율이 좋다고 했지만은 요새는 또 복용 효율이 좋다고로 바뀌었습니다. 네네 고객님,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옵션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보보공이 제일 좋긴 하죠. 문제는 어떻게 띄울 것인가가 문제긴 하지. 보보공이 제일 좋고요. 사냥이 메인이라면 아무래도 공포가 더 좋긴 합니다. 네네. 보통은 보스까지 생각한다면 보보공 쪽이고요. 사냥에 좀 중점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공포 위주로고요. 그리고 얘기해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다크플레이어 4줄 코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. 부메랑 스텝, 암살, 다크플레이어, 베일 오브 섀도우로. 강보 스펙이면 얼마나 키워야 돼? 그거는 얼마나 키워야 되냐 해봐야 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유니온이라든지 크리 데미지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해보시다 보면 알지 않을까. 그래도 대강 수공 한 300에서 500 사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. 그 정도면 될라나. 네네 고객님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인터넷이 터졌나 보군요. 아 됐나요? 포스 덴빵 받고 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저 정확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요. 크뎀도 다르기 때문에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에?